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FMC, FC의 유시부팀에서 피지컬 코치로 일하고 있는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도자 선생님들, 그리고 피지컬 코치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수 있어서 영광이고, 제가 약 8개월간 캐타펄트 플레이어택을 어떻게 훈련에 적용해 왔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플레이어택을 통해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고 훈련 주기와 계획 방법 그리고 ACWR이라는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데이터입니다. 위 사진은 플레이어택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다운받은 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플레이어택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오른쪽 빨간색 박스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동거리부터 스프린트 거리, 분당 이동거리 등 주요 측정 데이터 10가지의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택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데이터 10가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디스턴스는 말 그대로 총 이동거리를 뜻하며, 스프린트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속 25.2km per hour 이상의 속력으로 뛴 거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파워플레이입니다. 이 데이터는 20와트 퍼 킬로그램 이상의 고강도 활동을 할 경우 기록되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플레이어 로드입니다. 가속도계를 통한 선수의 움직임을 수치한 볼륨으로서 총 운동량에 대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탑 스피드입니다. 순간 최고 스피드를 0.5초 이상 유지했을 때 시속 몇 킬로인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분당 이동 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1분 동안 선수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파워 스코어로 체중당 파워 출력 값을 의미하고 그 밑에 워크 레이쇼는 실제 운동 비율을 뜻하며 5.4km per hour 이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훈련이나 경기 또는 이 선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고, 임팩트는 주로 미식축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서 오지 이상의 강한 충돌이 있을 때 측정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저장된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들이면 총 90여 가지의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가지의 데이터를 좀더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을 축구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 선생님들의 스타일과 팀 전략에 맞는 데이터를 토대로 훈련 주기에 적용시키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훈련 주기와 계획 방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수집과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주기화를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서는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간단한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요. 바르셀로나의 경우 짧은 패스와 많은 움직임을 요구하는 빌드업 위주의 축구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빠른 스피드와 롱킥을 통한 역습 축구를 선호합니다. 두 팀은 같은 축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팀이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도 그 전략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많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분당 움직임이나 워크레이쇼 등의 데이터를 볼수 있겠고, 레알의 경우 스프린트 거리, 파워스코어 같은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팀에 맞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훈련에 적용시킨다면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선수들이 쉽게 적응하고 100% 그 이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기야 계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플레이어택을 사용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ITL, 이동거리, 스프린트, 파워플레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ITL의 경우 내적 트레이닝 로드로서 운동 자각도와 운동 시간을 곱해서 훈련에 대한 세션의 부하를 체크합니다. 내적 트레이닝 로드는 훈련 또는 경기에 대한 주관적인 강도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심적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태그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발표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L은 외적 트레이닝 로드로서 GPS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거리와 스프린트 그리고 파워플레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선정했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최대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치로 선정을 했고 여기 수치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별 최대치입니다. 이동거리는 10km, 스프린트는 500m, 파워플레이는 40회입니다. 이 수치는 제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 팀에 맞는 최대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최대치를 선정할 때 최대치를 몇으로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고 적절한 최대치를 선정을 해야 선수들에게 또는 팀에 맞는 주기야 트레이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 중에 선수들이 스프린트를 200m밖에 뛰지 못하는데 500m를 최대치로 선정한다면 선수들에게는 잘못된 트레이닝이 될 것이고 즉 과부하로 인해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때로는 최대치를 넘어선 트레이닝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때 100% 이내로 훈련을 하게 되면 과연 경기 때 100% 이상의 경기력이 나올까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체는 점증적 또는 과부하 트레이닝을 통해 적응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치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평소보다도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즉 최대치의 80% 혹은 100% 이상의 훈련을 할 때에는 최소 48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될 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치로 선정하되 때로는 최대치 이상의 훈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데이터별로 강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폴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심박수가 강도별로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강도를 설정해서 훈련 전 계획한 강도만큼 훈련 후 실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데이터별로 저, 중, 고에 대한 강도를 설정하는데 저는 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저강도는 회복 트레이닝, 중강도는 기술 또는 전술 트레이닝, 고강도는 경기로 분류해놓고 각 훈련별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지 파악한 후에 대략적인 평균을 내어 기준치를 선정했습니다. 이 표가 제가 기준치를 선정한 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팀의 경우 보통 토요일에 주말 리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 선생님들은 운동 강도 부분에서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운동 강도를 설정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휴식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나가고 토요일 경기를 위해 수요일에 약80% 정도의 3대3이나 4대4 미니게임을 통한 체력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경기를 위해 강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이 주기화의 한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에 대한 주기화를 설정하셨다면 각 데이터별로 우리 팀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저희 팀의 최고치에 대비하여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훈련에 대한 저중 강도를 설정했고, 데이터별로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하는지 설정을 했는데, 실제 훈련 동안에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의 강도로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많이 고민했습니다. 캐타폴트에서 좋은 기기, 즉 비싼 기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알려주는 장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장비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된 데이터에서 시간별로 어떠한 훈련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6월 29일 훈련한 것이고 조깅, 5대2 훈련, 패스게임, 3대2 슈팅한 것을 각 시간별로 부분적으로 체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패스게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패스게임을 할 동안 선수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세션별로 지정해 놓으면 각 훈련마다 이동거리, 스프린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쌓게 되면 어떠한, 예를 들어 패스게임을 할때 인원은 몇 명이었고 운동시간과 휴식시간은 몇 분이었는지 몇 세트를 했는지에 대해 기록해두고 그거를 알고 계신다면 강도별로 훈련을 주기하는 데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가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 2회일 때 저희 팀의 실제 주기화에 대한 데이터 값입니다. 경기가 2회였기 때문에 경기를 제외한 단 요일에는 강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게임인 두 날에 각 데이터별로 100%에 가깝지 않은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 데이터는 3학년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경기를 뛴 선수와 교체 선수, 그리고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 를 모두 포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계획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는지,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팀 전체 주기화를 계획하실 때팀 전체의 평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표는 같은 요일에 같은 훈련, 같은 경기를 한두 선수 간의 데이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개인 데이터 값을 팀 최대치 대비 100%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A 선수는 윙포워드 포지션 선수이고 B 선수는 중앙수비 포지션 선수입니다. 위두 선수는 두 경기 때 모두 풀타임을 뛴 선수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훈련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간 그리고 포지션 등에 따라서 데이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수에게 주기화를 맞춰야 하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울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는 A 선수에게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A 선수에게 맞추되 과훈련일 경우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훈련량이 부족했던 B 선수의 경우는 추가 훈련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포지션별 체력 요소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나 주전, 비주전에 상관없이 비슷한 훈련량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간의 기술적, 신체적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완벽한 단계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플레이어택 데이터를 통해서 주전 선수들을 체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주전 선수들의 부족한 체력 그리고 기술적 능력을 끌어올리는 면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ACWR에 대한 정의와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WR이란 Acute Chronic Workload Ratio의 줄임말로 급성 만성 훈련 부하의 비율을 뜻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Acute Workload는 급성으로 가장 최근의 부하를 뜻하며 보통 3일에서 7일 운동 부하의 평균을 뜻합니다. 만성 로드는 장기간의 부하 혹은 부하에 대한 적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주에서 6주 사이에 운동 부하의 평균을 뜻합니다. 즉, ICWR의 수치는 급성 부하를 만성 부하로 나눴을 때의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ACWR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많은 논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헨과 기타 연구진들은 급성 부하는 부상 위험과 연관되며 만성 부하의 점진적인 증가는 급성 부하에 대한 신체적 내성을 증가시키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2019년에는 ACWR을 모니터링하여 훈련을 계획하는 것은 퍼포먼스 향상과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은 2016년 ACWR의 적절한 부하는 높은 부하보다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였고, 2020년 머피는 내외적 트레이닝 로드를 위한 ACWR의 적용은 부상 위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이 지표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해외 많은 프로팀들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CWR의 수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표는 갑옷의 논문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이 스위스팟이라는 초록색 지점은 0.8에서 1.3 사이의 수치로서 최적의 훈련 로드를 뜻하고 잠재적인 퍼포먼스의 향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부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빨간색의 덴저존은 1.5 이상의 수치로 과훈련을 뜻하며 부상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ACWR입니다. 초록색은 0.8 이하의 수치를 의미하며 빨간색은 1.5 이상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M과 M 선수는 6월 중순에서 말쯤 부상이 있어서 7월 1주차에 만성 부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재활 및 가벼운 필드 운동을 했고, 2주차에는 어쩔 수 없는 진압 경기로 인해 ACWR의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훈련의 조절을 통해서 ACWR의 수치가 다시 정상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선수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햄스트링 근육의 길이가 짧아 통증을 호소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통증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통증이 지속되어 현재는 휴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급성 훈련의 부하가 적어서 ACWR의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 같은 선수들은 필드 훈련 전에 반드시 만성 부하의 수치를 확인한 후에 재활 운동을
재활운동으로 서서히 부하를 올린 다음에 만성부하가 필드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비슷해질 때쯤에 복귀한다면 부상의 재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엑셀로 저장해 두었던 데이터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성부하보다 급성부하가 높을 때 ACWR의 수치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포먼스 증가와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0.8에서 1.5 사이의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수의 만성 부하는 몇인지 확인한다면 이번 주의 훈련은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3주간의 만성 부하가 500이라면 앞으로 훈련하는 일주일간의 급성 부하의 평균은 400에서 650으로 맞춰야 적절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가 하고 있는 ACWR의 지표는 내적 트레이닝 로드를 토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 트레이닝 로드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 스프린트 거리, 감속, 가속, 횟수 등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이 데이터를 수치한다면 선수들의 퍼포먼스 증가와 부상 예방을 예측하는데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훈련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 그리고 팀 전략 등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고자 하는 데이터별 최대치와 목표 강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팀 일정에 맞는 주기율을 설정하고 훈련을 진행한 다음 계획대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한 데이터의 수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찾고 그 원인에 맞게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거나 추가 훈련을 하는 등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훈련 때마다 이 다섯 가지의 단계를 잘 맞춰 나간다면 퍼포먼스의 향상, 즉 경기의 결과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예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